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세간품 또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의 10가지 계,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계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와 이성의 지위를 멀리 여의는 계와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이익하게 하는 계화, 일체 중생들을 불법에 머물게 하는 계화, 모든 보살의 배우는 것을 닦는 계니라. 그렇습니다. 10가지 계 중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를 믿고 또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첫째 보리심부터 갖춰야 됩니다. 보리심은 뭡니까? 지혜와 자비의 마음, 불심, 부처님의 마음, 이타심, 남을 먼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한마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야 그건 이제 불자로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개 뭐 계라고 하면 뭐 삼이십계니 뭐 오계니 또 48계니 뭐 십중대계니 등등 그런 등등의 계를 이제 떠올리는데 화엄경은 또 차원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계입니다. 우리가 계를 지키려면 보리심 버리지 않아야 돼요. 또 이성의 지위를 멀리 떠나는 계라 그렇습니다. 이성은 뭡니까? 성문과 영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성적인 그런 그 삶을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소성적인 삶에 치우쳐 있는 것을 이성의 지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계를 지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성을 떠나야 계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멀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멀리 떠나야 그게 진정한 불자로서 계를 지키는 것이 된다. 무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차원 높고 우선하는 그런 계는 이성의 그 지위에서 멀리 떠나는 계. 자칫 잘못하고 하다 보면 불법이라고 하고 덥석 믿고 좋아하다 보면은 그만 이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참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윗바사나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건 참 그건 정말 차원 높은 훌륭한 그런 그 대승 보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대승보살 불교에서는 이성의 경지를 멀리 떠나라. 그것이 계다.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이익하게 하는 계화.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관찰하여 이익하게 한다. 중생들을 잘 살피고, 중생들에게 무엇이 이익한가?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그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그 적절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좀 대중들이 모이지 말라 하면 좀안 모여야죠.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경찰들과 서로 싸우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참 자유로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유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자유를 누려야 그게 진정한 자유죠. 아니, 전 국민들을 염려스럽게 하고, 또, 심지어 피해까지 줘가면서, 또 뭡니까, 그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집회를 꼭 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무슨 하느님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우리가 철든 행동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 중생들을 불법에 머물게 하는 개와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들을 불법에 머물게 하는 개 그렇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깨어있는 안목, 깨달음의 길 그것입니다. 깨달음의 길, 눈뜬 길, 철이든 삶의 길, 철든 삶의 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의 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든 중생들이 전부 그런 그 바른 이치의 길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계입니다.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는 것 그거 일단 화학경 공부할 때는 그런 것 좀 접어두고 이런 차원 높은 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배우는 것을 닦는 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보살이 무엇을 닦습니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하는 것이 보살의 배우는 길입니다. 참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조그만 힘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살피고 그리고 가르치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이 배워야 할 것을 닦는 그런 그 계율이 되겠습니다. 일체 법에 얻을 것이 없는 계와 그렇습니다. 참 차원이 다르죠. 이 무소득고 반야심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소득 얻을 바 없다 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것을 계라고 했습니다. 계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행동 하나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그 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착한 뿌리로 보리에 회향하는 계와 그렇습니다. 선근으로서 선행으로서 어떻게 회향해야 한다? 보리에 깨달음에 회향해야 한다. 지혜와 자비에 회향해야 한다. 우리는 선행은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또 선행하기를 많이 권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하고 특히 불교는 중선봉행이라고 해서 모든 선을 잘 행하는 것이 불교다. 그냥 불교가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회향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곳으로 회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혜와 자비로 회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타행으로 회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열애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 개와 그렇습니다. 일체 열애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 게 아란전자는 부처님의 모습에 집착을 한 나머지 출가를 했습니다. 또 그건 또 집착해서 얻은 그 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득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또한 벗어나야 됩니다. 일체 열애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 게 열애는 진리의 몸입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것은 그건 뭐 특히 저급한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그런 그 방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열애의 몸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을 생각하되 집착을 여의는 개 그렇습니다. 일체 법을 생각하되 집착을 여의는 개 그렇습니다. 불법 얼마나 좋습니까? 구절구절이 참 주옥 같은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집착하기 좋죠. 일단은 집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착했다가 다시 그 집착에서 얼른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법을 생각하되 집착을 여의는 게 계율로서 제정했습니다. 뭐 다른 무슨 삼이십계나 뭐 비구 250계나 비구니 348계나 그런 데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엄경에는 이것이 계라고 열 가지 보살에게 지켜야 할 계다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좋아하되 또 좋아하면서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더라도 집착을 여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계율과 의식의 계이니 이것이 여린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근 우리는 이제 육근에 대해서 육근을 단속하는 그런 그어또 계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또 이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차원 높은 이야기 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언제나 진정한 그 진리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 높은 계만을 가지고 주장하면은 또 거기에 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권을 단속하는 그런 그 온갖 계행과 유리를 또한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엽고 광대한 지혜의 바람일 따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 높은 보살이 이 세간품에서 가져야 할그 계를 소개하고 이 법에 편안히 머물게 된다면 열애의 위엽고 광대한 지혜의 바람일을 얻느니라. 높고 위엽고 광대한 지혜의 바람일, 계를 가진 바람일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참, 화엄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깊이가 있고 차원이 높고 그래서 정말 이럴 때마다 감동합니다. 성불하십시오.